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선구자나 공주로나 영호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그다음에 태평이나 뭐 구국 뭐 최우연이 쪽으로 애청하신 분들은 비극적인 사실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희가 이제 최우연이, 그 다음에 강봉수라는 그 일제진상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 황보룡이, 특히 김시환이, 이네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고소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뭐 죄도 좀 누적이 돼야지 좀 우리가 나중에라도 좀더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아져서 그동안 누적시기를 기다리다가 분해서 못 참아서 한게 아니라 결국은 죄가 축적될 만큼 됐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김시환 씨는, 이번에는 김시환 씨는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빨리 이제 정충재나 김일성이처럼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시든가, 항구에다가는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내가 도굴범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합작을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황보룡 씨, 당신은 반드시 이번에 그 넉살 좋은 그 얼굴이 수갑차고 영창 들어갈 때내그 모습을 꼭볼 겁니다. 어떻게 살다 살다 당신 교수라는데 어느 교수인지 모르겠고, 박사라는데 뭐 하는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뭔 인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당신 국세청 뭐 국장이 당신 뭐 친척인데 공익제보자라 이름은 발설할 수 없고, 내가 1조 5천억, 김경태 씨가 뭐또 9천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하는 바람에, 우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거기에 혼돈이 된 사람들한테 우리도 참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든 최우연 씨가 이제는 곧또 영어의 몸이 될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그만 그 사기에 점철된 방송을 자제하고, 어차피 당신 검찰에서 불려 들어가서 내가 훔쳐갔다는 거에 대한 사실 증명을 못하는 순간에는 당신은 곧장, 이제 지난번에 왜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아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당신은 동종의 비슷한 정과가 형성될 테니까 이번에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분간 나오면 안될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우연이, 황보령이, 그 다음에 일제 피해자 유가족 진상위원회 그 위원장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김시환 씨, 요네 사람을 오늘 정적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일주일 됐나요? 여기 최우연이가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정충재를 만나갔고, 결국은 정충재를 이제 구국 방송으로 스카웃해갖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자들이 얼마나 허위와 위선에 점철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송구자 사장님, 이거 화면 안 나옵니까? 오디오에 조금 저기 아, 그렇군요. 있어서 진행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속에 유물도 있고, 금도, 뭐, 금도물도. 금도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요. 김시현, 그 김일성 측에서는 금도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금도물을 자기네들하고만, 법정적으로, 자기네들하고만, 그 체면을 의해서 같이, 합의하여서 처리하자.
저희 저 그런 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약도 없고 아무런 한 거 없다가 돌이켜내서 그런 말을 하는 할 때는 상당한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김일성 김치한 씨의 주장 최교수를 갖다가 무슨 거보이도 최교수 만나는 걸 그냥 죽도록 시위하는 겁니다. 제가 최교수하고 연락하는 것은 최교수하고는 관계를 로봇으로 끊어라. 최교수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우리하고만 하자.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에 갑질이고 협박이고 폭력이라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선 그 정충재가 그동안 그렇게 뭐 두 몸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정충재와 김일선이가 찢어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찢어졌지만 아름답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원수가 돼서 찢어진 거죠. 그리고 상대를 비방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 내용을 볼 때 너무 가혹할 정도로 상대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우선 저 비방의 포문은 저쪽에 그 김일선이가 먼저 열은 거죠. 선방을 날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충재 성격도 알고 성향을 아니까 배신은 하고 도망갔고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부자리니 뭐니 다 두고 그냥 옷 몇 가지만 챙겨갖고 나왔다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다급하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김일선이가 위협적이고 지능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충재 같은 저 등나란 사람들조차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그는 최우연이를 만나서 기사회생을 하는 그러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인유공지에다가 한 10개 정도 250g짜리를 아주 그 250g짜리 10개 뭐 2kg 500인데 500g인데 묶죠. 그걸 차 뒷안에 싣고 다니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하고 돌아다니는 그 정황을 내가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서 사실 진술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인감 증명서를 청구해가지고 자필로서 지장을 찍고 인감을 찍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작성해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자는 항상 자술서, 자필 뭐 그런 사실 증명서 이런 걸 잘 만듭니다. 거기에 금을 몇 퍼센트 준다, 돈을 얼마 주겠다, 상대를 갖다 꼬셔갖고 허위 자술서를 요구해갖고 또 자기가 친필로 써갖고 가서 그대로 베껴 써라, 그리고 지장 찍어라, 그것도 모자라서 네 인감 첨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상 늘상 해갖고 그런 것을 사실인 양 호도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수명을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장 그 기중한데 간주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끝났으니까 금요일날 6월 21일날 주는데 밤 10시에 미국 시간으로 탁피었다. 자 그런데 소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밤에 잘 때도 그 남이 죽 벗고 잘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해서 미국 땅에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지 본이고 대한민국 땅에서 빵 먹고 없이 잘 자라서 학교 다니고 책가방 내고 참 말은 일사천리입니다. 말은 일사천리고 자 자기한테 사실 증명서를 써준 이 김종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정충재 그 친동생의 친구입니다. 이자가 전체를 보여드리 예, 김종점 전체를 보여드리고 예. 김종점 영상남도 그제시 신년도 고현님
그다음에 이 김종점이란 자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판결문입니다. 아, 2005년 고단 1003 사기 무고폭행 정충죄의 판결문에 판결문이지 않습니까? 징역 3년에 처한다. 주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요게 김종점이라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에 보면은 김종점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충제 얘기를 들어봅시다. 1970년 3월 1일 금세도에 다리가 없어 경례당으로 나룻배를 타고 다닐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정충제라고 진주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서 발령을 받아 금세도에 처음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친구에게는 뵙게 된 것입니다. 그 후 30수년의 세월이 흘러 그 친구는 부산 훈연동에서 지하매장물 발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일을 틈나는 대로 도와주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운전수 겸 비서 또는 조수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하는 김성태라는 극우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가 무지막지하게 배신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2년 3월 초에 현장에서 굴착구 공사를 하여 일본군들이 판 지하 의뢰공장의 방사각인 굴을 찾았고 그 굴 속에 정체불명의 고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고 김성태가 그제도 저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형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정충제가 매일 하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걸 자기가 자필로 써갖고 그대로 뺏겼으라고 해서 써준 겁니다. 정충제는 늘상 저 얘기를 갖다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말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어떻게 김종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정충제가 써갖고 그대로 받아 써라. 그리고 네 인감 첨부하고 이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복시장입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아이들처럼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금이 들었다는 고대가 한글이 적힌 고대에 돌이 들었다며 저에게 김성태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능청을 뜨는 김성태의 농담이라고 그러구나 싶으니 깜깜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김성태가 나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땅을 매입했고 5월달에는 저를 전화가 왔습니다. 포세이돈 살리지라는 회사에 공문으로 저를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갈등이 생겨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는데 김성태가 자신의 자가용 차례 근지도에 전남도였습니다. 저에게 지분 100%이면 1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른다며 저를 꼬셨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저는 순간적인 욕심이 발동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말을 어찌 믿겠냐니까 그가 손가락 같은 눈을 끄덕거리면서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믿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지만 아마 6월 말인가 7월 초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그가 자 그러면 여러분 도장을 찍고 그걸 여기 보시면 이제 2003년 12월 20일 날 인감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자필로 써준 것도 2003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확인서도 2003년에 써준 겁니다. 자,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불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2004년에 나간 겁니다.
2004년에 이 김종점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받아들이고 있을 때 거절한 당시 사람 때문에 그치면 우리 이용이 나온다. 낙동사회 5월 이상 이 말이 자꾸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낙동사회 5월 이상 자 거절한 정씨가 범위 도움을 됐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금기를 봤다는 목격자들 때문이었다. 그걸 보시는 셈이 이건 이 바랍고 그것이 민의를 공지해야지 자, 저 공영방송에 나간 데이터입니다만 정충재가 이 두 사람을 뭐 꼬셨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2004년도에 황금백합작전이란 SBS 프로그램에 나갔고 저 서류는 2003년도에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2006년도 2월 6일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럼 그가 써준 것, 써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재판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김종점, 박인규 이 두 사람이 이 정충재가 한 얘기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정충재가 지금 그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냥들끼리 이런 전부 다 너무 안 같이 계신 사람이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리가 사실과 거꾸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지만 여기 있습니다. 정충재가 이건 이제 박인규라는 사람의 김종점이라는 사람의 것이고 다 정충재 씨가 수중 이건 또 박인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남산 광역시 금명구 남산동 이 두 사람이 금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황금백합작전에서 두 사람의 증인들이 나와서 출연해갖고 했는데 그게 2004년도 촬영분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06년 2월 6일 날 판결을 했습니다. 정충재가 2005년에 긴급체포가 돼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2005년 9월 15일 날 긴급체포돼서 영창에 왔다 갔다 하면서 6월 13일 날 고소를 해서 2005년 9월 5일 날 긴급체포됐고 결론은 뭐냐? 2006년 2월 6일 날 판결을 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박인규, 김종점 요 두 사람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정충재의 편으로서 나온 겁니다. 그럴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허위 진술하게 되면은 또 영창 가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을 해갖고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이면 판사가 3년을 영창을 보낼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 정충재의 꾀임에 빠져갖고 자기네가 써줬습니다. 특히 이 박인규는 부산 동부지검 서범준 검사 앞에 가서 서범준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영창 갈 준비해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도 불려나가갖고 자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충재가 영창을 들어간 겁니다. 사기,
죄도 없는 사람한테 무고, 그 다음에 폭행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 라스트 원 카드라고 꺼낸 게 저 정도 유치한 건 저희가 옛날에 다 저거 시시콜콜 다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정충재도 이제는 참 끝까지 간 모양입니다. 김일성이 같이 그 좋은 아주 그 나쁜 쪽으로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짝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도 혼돈이 오겠지만 솔직히 최우원이 정도로는 정충재를 소화 못하죠. 그냥 악만 쓸 줄 알지. 그렇지만 최우원이 너도 얼마 있다가 청송교도소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그동안 사회에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응징하기로 내가 약속을 한 것을 지킬 거야. 그 다음에 황보령 너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너도 긴급체포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에 부산 유족회 대표라는 사람 고작 20몇 명 그 할머니들 몰고 다니면서 뭐 머리에 띠두르면 없는 굴이 나오고 없는 유골이 나온다냐? 그런 편협한 짓거리들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김시환 씨 얼마 전부터 이제 네가 이제 영혼 본색이 드러났는데 내가 유골을 숨겼고 내가 금괴를 도굴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때가 왔어. 나는 네가 그 얘기를 하길 진짜 기다렸고 원했어. 그래도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 줘서 고마웠어. 진짜. 드디어 네가 벗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고 체포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넌 네가 저지른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자, 우선은 네 사람이 지금 기소중지 지금 받았고 그 다음에 정충재와 동업을 했던 김일선이도 이제 결국은 기소중지 당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일파만파 이상하게 퍼지면은 너희들도 인터폴 손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야. 곧. 그리고 저기 정충재 너는 미국에서 너를 받아들일 확률은 0%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도 나름대로 손 다 써놨으니까. 한국에서 세던 바가지가 미국에서 안 되겠냐? 더 나쁜 일 하겠지. 거기 가면.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진짜로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3류도 아닌 4류 소설 가지고 그만큼 국민들 호도했고 참 무지몽매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를 추종하는 무리들한테 돈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었으면 그만 태평방송 때려치고 가서 노가다를 떼어서라도 건실하게 살아. 진짜 너희들은 김수환이 너 진짜로 한국에 있다면은 넌 진짜로 미국에 나가기 틀렸어. 도망가기 전에 그 빨리 저기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가짜뉴스 팀들이 너희들 이제 예의주시하던건 지났어. 곧 실행에 옮길 거라고 난 확신해. 좋은 유튜브들 많지만 너같이 버러지 같은 그 몇 푼 벌어 처먹으려고 그런 유치한 행동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지금 어저께까지 두 번째 너희들한테 문현동 파자. 그래 너희들 돈이 그거랑 나도 공탁 걸 테니까 같이 공탁 걸어서 파자. 너희들은 제일 무서운 게 그 굴 파는 거지. 왜? 그 굴 파는 순간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오히려 길 가다가 만나면 너희들 아구통이나 돌릴 사람이나 있지 누가 너희들을 인간으로 취급하겠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박수홍이와 너와 저질러 놓고 메꾸지도 않은 그런 마대덩어리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어? 너희들 사기꾼들 때문에 법의 단죄를 너희들이 44개월을 정충제가 받은 걸 뻔히 알고 그리고 1년 넘게 정충제랑 생활했던 김시환이랑 어?
누구야, 김, 그 양반. 김일선이. 지금은 남이 돼갖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한심하잖아? 서로 얘기하는 인격의 수준을 보면은 옆에 붙어서 날 공격할 때보다도 너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만큼 한심한 놈들이 어딨냐?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지금 잠수부가 어떤 걸 증언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정충재는 모든 걸 갖다 자기가 소설을 써갖고 관련만 있으면은 저렇게 확인서를 써달라, 그리고 인감을 첨부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봤다는 유골이 있는 건지, 그 유골이 어떤 건지, 그 정충재가 뭘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서, 김원택이란 분이 2007년 4월 5일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정충재한테 부탁을 받고요. 통영에 계시는 분이신데 돌고래 스쿠버 사장이고 김원택 씨입니다. 상기 김원택 본인은 2005년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부산시 문현동 119-1번지 지하 16m 수직구 아래 수평굴 속을 탐사한 적이 있으며 돌아 나올 때 벽면에 쌓아놓은 돌포대 틈으로 살펴보니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본 확인서에 밝히는 바이며 이제 다시 상기 수평굴 속에 들어가면 쌓아둔 돌포대를 서너 단만 치우면 큰 공간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4월 5일날 지장 찍었습니다. 사인도 했고요. 자, 그래서 정충재는 이걸 가지고 또 뭐 이게 사실 아니냐,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한 녹취사항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길어갖고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것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마인규, 우리가 도장이 지켜갈게요. 이 한편에 마인규가 부식한 놈의 그 동물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친구가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이겁니다. 본태계 아니면 그렇게 정교에서 사실 오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법사 조사를 받을 때 김원택 사장님을 증인으로 불러올까 하다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분은 그때 당시에 정충재가 돌아 나올 때 벽면에 쌓아놓은 골프대 틈으로 살펴보니 그놈으로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정충재 씨가 분명히 그때 요구해갖고 마저한테 써주시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그 같이 간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보면 자기가 이제 시동 가게에 손으로 높이는 미터는 되는데 넓이는 한 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제가 그럼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료가 봤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분은 지금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료분은 잠수 중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셨구나. 예.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잠수하시는 분들 제가 왜 저기서 저 내장물 발굴, 바다 내장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잠수하시는 분들이랑 인연이 돼서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뭐 벽면을 쌓아놓은 돌포대 틈으로 약간 보니까 거기에 큰 공간이 있고 이런 거는 좀 잠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물속을 작업을 해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상당히 좀 무리한 증언이라고 판단을 저는 해요. 시야가 사실은 그게 확보가 안 되는데 그게 큰 공간이 작은 공간인지 돌포대 틈으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러니까 반대쪽에는 제가 지나간 쪽에는 이제 흙먼지가 일어나서 안 보였는데 반대쪽에는 제가 안 지나간 곳이 이제 우리 동료는 반대쪽으로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그는 약간 막아요. 막으니까
높이는 2m가 똑같고, 말하자면, 2.8m 정도 2m가 똑같고, 네, 넓이만 좀 높다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간판만 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니가 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큰 방도 있고, 큰 방도 있고, 조그만 방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충제 씨가 예. 결국은 조그만 방만 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 또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서 뜻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사전이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동료 얘기할 때는, 2m 높이는 같은데, 그냥 방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포대가 쌓여져 있더라. 그 차대가, 동일한 포대가 쌓여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은, 그 구멍에서 넓은 곳이 프라칩이 씌워갖고 얼마나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죠. 우리 동료는 일단 직접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들어가 보니까, 고대도 쌓여있고, 그러니까, 높이는 그러니까 그 그대로 이제 그 1.8m가, 예, 예. 그건데, 약간 내가 입구가, 거기가 입구가 돼서 그런지 뭐라고 약간 더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2m, 그러니까, 넓이가 2m보단 더르더라. 그러니까, 약간 더 크더라는 그래도 최소한 4m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입이기 때문에, 많은 돌들을 끌어내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굴을 넓힐 것과, 넓힌 그런,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입구니까 약간 넓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여기 쓰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골프대 틈으로 살펴보니 그 너머로 큰 그냥 공간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아 이거는 예. 제가 직접 우리 김원택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이걸 입건 예.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여하튼 그거는 동료 그분이 보고 이야기한 걸로 한 글을, 이제, 제가 한테 다 쓴 걸로 한테 일단 쓴 거죠. 제가 한테 다 공부를 해서 쓴 거죠.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정충재 씨가 이거에 대한 문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써달라고 해서 써주신 거 아닙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정충재 씨가 원하는 글자. 아니, 그렇죠. 아니, 약간 큰, 아니, 우리 동료가 약간 더 큰 방 같은 게 있더라. 그걸 네. 갖다가 정충재 씨가 그냥, 그 말하자면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왜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것이 어뢰 공장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이제 사람들한테 호도를 하려고 김원태 사장님을 갖다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봐라,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걸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결국 김원태 사장님께서는 나는 이런 뜻으로 이걸 쓴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원태 사장님께서 내려가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거를 동료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증인이 안 되지만, 자기가 본 것은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저는 그 논문을 보지도 않았죠. 저는 본 게 아니고 우리 김원택 선생님이 자필로 이걸 썼기 때문에 네. 자필로 썼기 때문에 김원택 선생님이 본 걸로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그걸. 모든 게 진실 동료 예 진실된 걸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본 그대로 이제 김원택 선생님께 써주신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정충재라는 사람이 여기에 요걸 좀 더 강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사실 확인서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실 확인서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김원택 선생님한테 그냥 아, 이거 좀 하나 써주셔, 김형. 이렇게 해서 김형이 뭐 까짓거 그래. 그 너머에 그쪽만 공간이 좀 있는데 뭐 큰 공간이라 써주죠. 아, 큰 공간. 그렇지만 그 큰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봐라, 어뢰 공장 큰 게 있다. 여기에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냥 방만한 겁니다. 그냥 방만한 거. 방만한 공간이라도 죽은 우리 저 동료가 그냥 방만하더라. 방은 방에 해봤자 뭐
평수 몇 평 됩니까? 뭐 빵이 나가면 몇 평? 두세 평, 서너 평. 예, 커버튼 몇 평이죠. 커버튼 한 마리.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을, 그냥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 됩니다. 근데 큰 공간이라는 걸 갖고 이 사람 소설가라 말이 막 마술을 부려서 봐라. 네. 큰 공간 있는 걸 우리가 그 돌포대를 따갖고 위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갖다 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속스러운 거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 검찰이니 뭐니 다 돌리고 청와대님을 돌려서 이게 멀쩡한 굴이 있는데 백준호미가 다 뽑아가고 돌로 위장하느라고 다 따놨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돌이 우리가 그 저 물이 차 있는데 그걸 위장할 수 있는 겁니까? 잠수 작업 오래 하셨지만.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아, 그거 갖다가, 그게, 누구지, 그, 정 선생님이.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 선생님, 그거는 장수으로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물이 쌓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쌓여, 똑바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 정충재 씨가 이 하는 짓을 보면은 김원택 씨가 예를 들어서 사실적인 걸 가지고 써주려고 해도 자기가 말이 마술을 부려갖고 자필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써갖고 지장맞 찍으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김원택 네. 사장님이 자필로 쓰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잠수에 대해서 잘 알고 벌써 15년, 20년 동안 우리도 폐저 매장을 발굴도 해본 사람이다. 그거 진짜 이렇게 이 글을 읽어보면 아니 잠수부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할 텐데 하는 그래 이렇게 잠수부가 어떻게 조그만 돌포대 틈으로 살펴보니까 그놈으로 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표현인데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때 검찰청에 가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충재 씨 편도 아니고 백선생님 편도 아니고 저는 딱 공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 선생님이 제가 그때 밑에 가서 나침반을 친가 보니까, 물 방향이 그때 동쪽인 것 같았어요. 잘 모르다. 배 쪽으로 안에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옹벽. 예, 옹벽. 옹벽 밑에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옹벽. 맞죠. 예, 맞죠. 그 옹벽을 따라서, 약간에 따라서 그게 나 있더라고요. 그 길이 물 길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서 수직으로 16m를 뚫어서. 예, 그렇죠. 그 10년 동안 그 옆을 갔다 웅경 밑으로 쫙 100m를 가 100m 가까이 타고 간 거예요, 여기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따라. 그리고 따라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불에서 그것이 못 찾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망하니까 지하물리 탐사를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지네가 탄 불을 갖다가 위에서 찍으니까 당연히 지네가 탄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수직으로 시추를 해버리니까 60m 깊고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지가 탄 불이 뚫릴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럼 일제시대에 그래. 한주소금 마대가 예.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그 굴 방향이, 그러니까, 옹벽으로 뚫혀 있는 걸로 해서 전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요. 옹벽 안으로.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봐도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당연히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침반 때렸을 때, 옹벽을 따라서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지지를 절대 못합니다. 하고, 검찰에 가서 부터 증거를 했습니다. 아, 올바른 증거를 따로 하셨는데. 자, 예. 바로. 여러분, 지금 이제 장수부, 김원택이라는 분이 저랑 장시간 통화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렸는데요.